춤이 뭘 쓰지? 피아니스트이자 베이시스트이자 기타도 그렇고 영화음악이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전통음악이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노래들 진짜 뭘 하나씩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모든 이름을 붙여서 소개를 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부터는 미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미정아 이렇게 미정아 언제 한번 했어요? 네? 네? 왜 제가 미정이에요? 그래서 미친 정재 그래서 항상 그 같이 이렇게 옆에 있어도 항상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 그런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반갑습니다, 정재 씨. 안녕하세요. 네. 물 좀 드셨어요? 아, 네. 우리 정재 씨가 인기가 많은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더 대중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욕심을 내고 무리한 스케줄을 요구하고 제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제가 막 하게 만들고 근데 저는 뭔가 저런 친구를 저만 보기엔 너무 아깝고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느 순간에 절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는 자꾸 끄집어내죠. 세상 밖으로. 근데 또 가끔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또 본인이 저를 끌어내요. 그래서 주기 잘 맞죠. 그래서 앨범도 같이 만들게 됐고요. 아마 6년 만에 내는 이 7집이 우리 정재희 씨 없었으면은 이런 음악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신기하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혼자 쓸 때 이렇게 좀 또 하는 어떤 노래 스타일이 있긴 한데, 근데 제이디 연주에 이렇게 멜로디를 붙이면 정말 다른 노래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 7집 앨범을 거의 정재희 씨와 만들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공연까지 같이 하게 됐고, 예, 또 얼마 전에는 같이 쿠바를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쿠바는 왜 갔었냐면 조금 있으면 그 제 음악들로 가득 찬 작은 영화 하나가 나와요. 블럭뮤비라는 이제 영화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정재희 씨와 저예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위험한 건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냥 좀 색다른 게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JD가 설명해 줄래요? 거기 왜 오셨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을 체류하고 아바나에 도착했는데, 아 처음에 토론토? 네, 토론토에서 24시간을 있었어요. 네, 비행기를 놓쳤어요. 저희가 도착했는데 그 비행기 뛰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떠났어요. 그래서 체류했죠. 24시간을 떠났는데 아바나에 도착했는데 짐이 안 나오네요. 4시간인가 5시간 기다려서. 네, 근데 저희만 안 나온 게 아니고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비행기들 짐이 다 안 나오고, 그래서 무슨 상황까지 있었냐면 뭐 어떤 분은 주무시기도 하고, 뭐 어떤 여자는 정재희 씨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여기 왔는데 런던에서 자기 짐이 안 오고, 그래서 알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정재희 씨한테 하소연을 하고 갔어요. 그런 분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벨트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벨트에 짐 나오면 어떻게 됐죠? 벨트에 짐을 나오면 벨트에 벨트만 모두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짐 나오고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들려? 짐 나오는데? 짐 나오는데 그 풍경이 아. 다들 짐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자기 입은 것처럼 축하해주고. 진짜. 진짜. 짐이 하나 나왔다. 그럼. 진짜. 그러면서 4시간 넘게 공항에 있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도착한 쿠바는 어땠어요? 아바나란 도시는 60년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엑소틱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거는 전화도 잘 안 되고 와이파이는 커녕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네, 모든 스태프들이 전화 문자 메시지로 할 것도 직접 가서 얘기하고. 두드려서 얘기하고 같이 계속 있고 이러고 있을 시간에 다 그냥 얘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가까워졌어요, 굉장히.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그게 이게 쿠바를 딱 꽤 오래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와 이렇게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 이런 도시가 아직 있구나. 그리고 뭔가가 뭐 이쪽 폭격 맞은 듯한 집들이 다 그래요. 모든 집이요.
저거 바닷가 사진이요. 그 네. 정재희 씨하고 저랑 바닷가 있을 때 쪽 있어요. 정재희 씨 쪽으로 저기 밑에 좀 듣고 나오는 좋은 영상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이 씨의 명 연기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발 연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 어때요 정재희 씨 오늘 이틀째인데요. 네. 이런 무대도 제이 씨도 처음이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네, 네. 네. 저도 처음이거든요. 네. 어때요? 일단 우리 뮤지션 분들 너무 좋아요. 네. 다 주고받는 거거든요. 음악은? 음악은? 우리 요새 계속 외치는 거 음악은? 소통입니다. 음악은? 소통이다. 네. 항상 한 번씩 외쳐야 느낌이 그죠? 네, 진짜 우리 지금 다 같이 연주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정재희 씨. 맞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네. 아,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됩니다. 아쉽죠? 자,
다 일어나고 감사합니다.